다음 소식입니다. 특수활동비를 놓고 국회가 오늘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양성화나 일부 축소 방침을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혼쭐이 나면서 결국 이번엔 사실상 폐지 방침을 들고 나왔습니다. 국회의장단 목 최소한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남기는 돈의 액수나 용도는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 이세영 기자. 국회는 오늘부터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쓰는 특활비에서 외교, 통일, 안보 세 분야만 남기고 교섭단체, 상임위원장 몫은 다 줄여서 70에서 80% 이상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해외 출장 찬조금 격인 국외활동 장도비와 식사비도 특활비로 충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.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외 없는 완전 폐지 쪽에 무게를 뒀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낙자 엎드려서 국민 뜻을 따르는 것 이상 상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인태 사무총장이 필수 불가결한 특활비마저 없애면 국회 해산하자는 것과 똑같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1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필수 불가결한 특활비의 구체적 규모나 사용처는 아무리 물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항소까지 결정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20대 상반기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국회는 연말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